잘한다, 진짜. 막 얘기했던 게 거짓말이 아니었네. 어떤 게? 막 요리 많이 해 먹는다고. 아, 그럼 집에서 혼자. 오. 아, 그러시면 보고 있으면 떨린다고. 도와줄 거 없어, 진짜? 진짜 없어. 지금 나 이거 고추장만 볶으면 끝이야. 뭐 없어, 이제 뭐. 근데 아니야, 오늘 진짜 봐. 어머님이 다 싸주셔가지고 할 게 그래? 없어. 아, 그래? 네. 형, 이거 예술이에요. 봐봐. 아. 이거 봐봐. 그냥 이대로 놓고 먹으면. 아, 그대로 먹으면 돼. 다 씻어온 거야. 그러니까. 어. 여기서 또 희한하게 고추장찌개 맛이 나는데, 근데. 어? 어떻게? 여기서 또 희한하게 고추장찌개 맛이 나. 진짜? 오, 뭘 찌개를 한 거야? 아, 그런 건 아닌데. 아니, 이거 이따가 고추장 삼겹살. 아, 그렇게 끓여야 되는구나. 아니, 이거 이따가 고추장 삼겹살. 아, 우린 또. 플레이트에 생명이 있지. 우리 이게 생명이지, 그 친구야? 항상. 야, 제일 깜짝 놀랄 거야, 우리 이런 모습 보고. 이거 봐. 와, 이 느낌이지. 진짜 우리는 아유, 한상 차림. 보여줘. 우와. 자. 와, 이거 장난 아닌데? 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이 비주얼 어떨 거야? 진짜 그럴듯하다, 이거. 네. 이거 다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김치. 와, 선배님 이거 오징어 무침. 이렇게까지 진짜 편안하네. 아니, 오늘 약간 아침에 약간 마음을 먹었거든요. 제가 저녁에 만약에 진짜 선배님들 막 야채 손질도 시키고 내가 선배님 이거 작정을 하고 왔구나. 네, 한번 해봐야겠다 했는데 가져다 주셔가지고. 저희 집 부모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이대로. 아, 우린 세팅 각이지. 자, 야, 김치 밑에 덜어서 김치. 죽인다. 자. 아, 옆에 너무 되겠다. 거의 뭐. 자. 나 이것도 옆에 혹시 불자리 있어? 이거. 그게 뭐지? 이거 고추장 이따가. 아. 오. 국도 그러면 여기다. 진짜 그럴듯하다, 이거. 아, 약파. 와, 근데 진짜 이 시간대에 여긴 너무 좋네요. 그치. 그냥 누워만 있어도. 아니,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참. 아니, 친구가 원래 뭔가 부탁하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
아, 이렇게 뭔가 한번 나 한번 맞을 수 있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거? 나한테 부탁해줘서 좀 고마울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원래 진짜 그런 뭔가를 부탁하는. 다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배님. 뭐. 그래. 아, 뭐 오늘은 진과 시킨 대로 다 하기로 했잖아. 좋아. 야, 희원이 은근슬쩍 빠진다. 진구야, 얘기만 해. 오늘은 우리 무조건 시켜 먹어. 막 이러더니 가장 하기 쉬운 토크를 하고 있네. 혹시 부담을 느꼈다고? 전혀 없어요. 그냥 부탁해줘서 너무 그냥. 그러면 진구의 부탁을 그 받기 전에 네. 방송을 봤다. 네, 봤죠. 아, 방송을 봤는데 진구가 딱 부탁을 해서 부담이 없었다. 없었죠, 전혀. 아. 뭔가 그게. 뭔가 그게. 야, 넌 왜? 아니, 너 얘기 지금 하고 있었는데. 좋게 너 지금 아, 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 이상해요, 선배님. 제가 여기 와 너무나. 바퀴 달리지 오면 이상해. 자꾸 너 왔다 하면 넘어지려 그래. 넘어지고 어디 걸리고 막. 아니, 내가 오늘 지은 씨를 처음 봤지만 되게 좀 그냥 물어봤어. 그랬더니 솔직하게. 아. 어떤 걸 솔직하게? 아니, 그러니까 네가 부탁을 해서 아, 네. 부담은 느꼈지만 왔다. 아, 부담은 느꼈다니까. 아, 그러면 더 고맙죠. 부담을 느끼는데도 왔으면 굉장히. 아니, 근데 진구가 다른 게스트가 올 때보다 얘가 오늘 말이 없어. 그래요? 아, 그래? 오히려 더. 아니, 뭔가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어색한 힘들지 거. 않나? 뭔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신경 어색한가? 쓰는 것 같아. 그런 걸 그런 계속 거. 좀.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진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치? 뭐 동일 선배님이나 뭐 희원 선배님 초대로 오신 손님분들 오셨을 없어. 때 아, 이런 느낌이셨겠구나. 이런 좀 책임감이 맞아 그런 것 같아. 너 그래서 오늘 좀 달라. 편하게 있어. 너희 아, 집이잖아. 난 이제 할 일 끝났어. 아, 그래. 난 이제 할 일 끝났어 지금. 야. 뭔가 둘이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진짜 쟤네들이 어색하나 그럴 것 같아. 아니야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될 거야. 아 진짜 어색하지 않은데 아까 선배님들도 아니, 어색하지 않아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래, 거지. 그래 맞아 그래. 평소처럼 있자 평소처럼. 뭐, 오늘 되게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다음에 그러면 내 것도 한번 내 부탁도 한번 들어줘야지. 아, 아유 뭐 당연히. 품앗이로. 네, 그럼요. 근데 오늘 문경 왔으니까 그러면 너는 어디까지 와줄 수 있어? 아, 나야 뭐 외국. 아, 외국까지 가는? 외국은 좀 생각해보겠지만. 아, 언제든 어디든 가지 누나 부르면. 지은 씨. 네. 매운 거 좋아해요? 매운 거 좋아해요. 청양고추 당첨. 매운 거 좋아한다고요? 잘은 못 먹는데. 그런 거야. 그냥 뭐. 그러시구나. 아니 손을 왜 아니 왜 평소대로 해. 참 진짜. 국물 좀 내가 맛보게 조금만 더 우러나면. 후추 조금만 넣자. 그러니까 후추요?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또 후추는 일가견이 있지 또. 형 내가 이거 살짝. 아니 너 후추 사건 이후로는. 내가 후추 자른다니까. 됐어. 진구야. 네. 저 네가 한 밥 잘 됐나 네. 한번 봐봐. 능이 버섯밥. 과연? 열어봐. 아 갑자기 신이 나는군. 돼? 와. 왜요? 밥 다 잘 됐어요? 아 밥 봐봐. 이야. 약간 또 고슬고슬해 보이긴. 잠깐만. 아 뜨거워. 형 거봐 물 야 물 좀 더 넣었어야 돼요? 살짝 더 넣었어야 되지. 아까 살짝 왜? 꼬들밥이야. 완전 꼬들밥이야? 아니 한번 봐봐요. 아 이게 뒤집어 먹어. 느낌이 꼬들밥이야. 아니면 살짝 아니야. 꼬들 꼬들해 보이는데. 친구 잘했어. 아니야? 와 근데 색이 이렇게 변하네. 어, 진짜 너 밥 색깔이 네. 변하지. 이거 괜찮고. 네? 먹어봐봐. 친구 네가 먹어봐. 완전 꼬들밥이야? 생쌀이야. 그지?
이거 완전 생쌀이야. 생쌀이요? 생쌀은 아닌 줄 알았는데. 또 찰진 밥으로 했어? 선배님 저도 한 입만 볼까? 네. 자? 이거야 먹어봐. 어때? 얘는 약간 찰밥식으로 했다는데. 괜찮아? 괜찮아? 좋았어, 합격. 괜찮아? 자, 이 숟가락 갖고 있어. 약간 뽀득뽀득한 느낌이 있긴 됐다, 진구야. 네, 선배님. 이거 가지고 나가서. 저 밥솥째 가지고 나가는 거야? 응, 밥솥째 그걸 들고 나가. 밥 먹을 데가 없네. 엄마? 없네, 없네. 어디다 놓지? 아니, 밥을 따뜻하니까 그냥. 안 익진 않았잖아. 응. 그치? 응. 많이 씹으면 돼. 얘 조금 아프지만. 내가 풀어줄게. 나 있어. 뭔지 알지? 응. 손으로 정락으로 풀어줄게 내가. 친구야, 그럼 밥그릇도 놔야 돼? 밥그릇. 내가. 아. 됐어. 야, 이제 고기 구워. 네. 고기 구워요? 네. 어, 다 됐잖아. 삼겹살부터? 선생님 이거 삼겹살부터 구울까요? 구웠습니다. 아니, 일단 소고기부터 구워. 소고기. 소고기? 아, 내가 초벌해서 줄게. 형 거기다 초벌을 해 준다고요? 고기가 약간 두툼하니까. 어, 그럼 구워볼까요? 아니, 일단 하고 있어. 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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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됐어, 됐어. 두 개만 올려. 네, 네. 아니, 우리 각자 먹을 만큼 굽는 거로 바뀌었어. 소고기는 각자 먹을 것만 구워서. 친구야, 소금장 있을까? 고기 밑에 참기름이랑 소금이 있어. 뭐? 참기름하고 소금. 참기름. 참기름 저기. 참기름하고 소금. 굵은 소금 여기 있어. 소금은 여기. 소금 먹으면 찍어 드실 거예요? 어, 기름장. 여기 있어. 어, 여기다. 감사합니다. 그거 굵은 소금 아니야? 맞아. 이거. 어, 굵은 소금을 해. 아, 이것도 있지. 소금. 아, 맨날 소금도 있고 그냥 소금도 있는데 그게 더 맛있어. 이렇게. 팔 안 아파? 어? 아, 이게. 팔 아파, 이거. 아, 이거 너무 적나? 아니, 아니, 된 거 같은데. 이거 너무 적지 않아? 더 있어야 되지 않아? 괜찮아? 너 혼자 먹어. 아, 아니, 다 같이, 네 명. 아니, 너무 적지? 여기 후춧가루도 있어. 어, 네. 맞아요, 이거? 이거 맞아요. 야, 진구가 확실히 기현이 오니까 다른 손님들보다 확실히 대화를 많이 하네. 친해요. 어, 진짜 친한 거 맞는 거 같아. 보니까 그래, 친한 거 같다. 아, 드디어 인정을 받았어. 됐어. 와, 진짜 바람. 숯불이 영 실패야. 아니, 진짜로 이게. 아니, 뭐 이 정도라도 먹긴 먹을 텐데. 제가 그럼 한번. 어, 이것도 먹어도 될 것 같아.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디고? 맛있냐? 어? 소고기 맛있어? 그냥 소금 후추도 드릴까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먹어보라 소리도 안 하니 너는? 아, 형 근데 이게 불이 너무 약하다니까 지금? 진짜? 불을 좀 어떻게 좀 세게 해야 되나? 더? 수술 넣어봐. 저기 있는 걸 넣어. 넣었어요. 넣었어? 네. 이게 다 넣었는데도 이래. 됐어. 어휴, 올라오네. 그래. 어어. 기름 떨어지니까 더 올라옵니다. 친구야, 이리 가져와. 뭐를요? 고기 더 가지고 와요, 선배님? 삼겹살 아직 세 줄 남았는데 다 꼭 그래, 가져와. 그래, 그거 해야 되겠다. 가져와, 가져와. 안 되고. 한 줄씩 집지, 뭘. 오, 이제 막 올라와요, 선배님. 아, 그래? 될 것 같아요.
야, 왜 이래 이거? 돼지고기다 타. 아이고 이거. 이거 자를까요? 야, 이 가위로 이제 잘라. 오, 이 가위 잘 듣네요. 어, 뒤에 뼈, 뼈, 뼈. 야, 시원아, 네가 해야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친구야, 네가 잘라줘, 옆에 앉아가지고. 오케이. 이제 다 됐어, 나 알지. 와, 알지, 아, 알지, 알지. 아, 이건 친구는 진짜. 왜? 친구 진짜 고기 잘 구웠거든요. 언제 같이 먹어봤는데? 저희 회식 때마다 번. 친구가 다 구웠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잘 구우니까. 그렇지, 기름이 많이 나는 게 있어가지고. 아니, 지금 아, 그 돼지고기도 아직 안 익었어, 그렇지? 네. 응. 불이 좀 약하구나 우리가. 네, 여기가 좀 저녁 식사할 자리에. 아유 고마워. 희원이 나 백 빼놨다. 희원아. 희원아. 네. 정말 덜 익었어. 익혀서 좋아. 아, 육회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구워서 먹느라고 육회하고 틀리잖아. 아, 조금 더 익혀서. 너무 돼지고기를 누가 육회로 먹어? 아니 방금 소고기였어요. 선배님. 아 소고기였어? 아, 한 입에 어떻게 먹어? 이거 너무 어. 이거 한 입에 어떻게 먹어? 아니 내가 좀 마음이 급했어. 가위 뺏길 것 같아서. 너무 안 익히니까 비리다. 어, 고맙다. 네? 연기 가장 많이 맞는데 내 자리 줬어. 형님 저랑 바꾸시죠. 아니. 자 먹자. 지훈이 배고프겠다. 자 앉아 앉아. 와, 아유 좋아. 아유, 이 연기 어쩔 거야? 와, 근데 이거 고기 너무 왜? 오늘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고기 살짝 데쳐서 지훈이 줘. 너무 세면 이쪽으로 옮겨. 지훈아, 나처럼 피하지 마. 네. 지훈. 어, 선배님. 지훈아. 형, 너 형한테 너무 많이 간다. 와. 지훈아. 선배, 잠시만. 이거 들어야 되겠어. 들어야 되겠어요. 어떤 거라고? 그래. 야, 불이 굉장하네. 아, 근데 요즘 어두워가지고 익은 건지 안 익은 건지. 자, 먹어보자 그럼. 자, 먹어보자. 야. 잘 먹겠습니다. 야, 각자 밥그릇 들어봐. 들어서 능이 있으면 다 증이 줘. 아이, 여기 저 많이 담았어요, 능이. 아니야, 일로 와. 아이, 선생님. 그래? 자, 일로 와. 효나? 진짜 많은데. 아유. 자, 형 이거 능이 많으면 또 맛없어. 자, 먹어보자. 어우. 자, 이거 먹어. 이게 이거는 그냥 색깔이 안 보여. 익은 거 같다. 보이겠지? 자, 친구야, 이거 이제 먹어봐. 자, 먹어보자. 안 익었어? 네. 물이 적네. 아, 아니요, 밥이요. 밥? 아니야. 저기 지은이가 맛이 됐어. 허봐, 물이 적지? 생쌀의 감촉이 이런 거구나. 어쩜 이렇게 딸이 탱글탱글해? 네, 그래. 그러니까요. 밥이 진짜 많이 꼬들하다. 그러게요. 어? 밥이... 어? 밥이 안 퍼져요. 하나하나 너무 살아있어서. 우린 지금까지 여행 다니면서 재료는 대한민국 최고였어, 다. 어떡해. 밥 맛있어. 성격이 되게 좋아. 이렇게 좋아? 웬만하면 맛있다고 하고. 아니 쪽 빨고서. 내가 맛있는 거 먹었을 때 표정을 안 돼. 그래, 솔직하게 얘기해. 진짜. 아, 근데 오늘 처음 봤는데 성격 이렇게 좋은지 몰랐네. 야, 이... 아, 고기 맞다, 진짜 맞다. 이거 익은 거야? 이건 익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